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예, 아침에 알타리랑 밥을 든든하게 먹었더니, 예, 아직 배가 살짝 덜 꺼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먹긴 좀 애매하고,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 보여드려도 되나? 블랙페퍼, 샐러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예. 빅 블랙페퍼 샐러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5,900원입니다. 네. 제가 먹는 이것도 편의점 음식인데 제가 먹는 편의점 음식은 다 GS 겁니다. 네, GS 납품하시는 네, 형님께서 챙겨주시는 거라 다 GS 거고 가끔 이제 댓글로 여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빵이니 어? 뭐 햄버거니 김밥이니 이런 거 다 GS 겁니다. 자, 포크가 또 아름답게 들어있고, 예. 그래가지고, 예, 가볍게 샐러드 먹고 가겠습니다. 자, 닭가슴살이랑, 어, 맛있다. 올리브. 자,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옥수수콘 오 삶은달걀 이건 뭐야 와 감자샐러드 와 맛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꺼졌는데 빨리 먹고 가야겠습니다 소스가 닭가슴살 찍어 먹으라고 있는 건가? 샐러드 소스 같은데, 네. 살짝 부어 보겠습니다. 오, 약간 걸쭉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가. 샐러드가 아니라 이 드레싱 자 찍어서 오 와 와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다고 와 이 정도면은 예, 돈 주고 사 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네 이거 드레싱을 뿌리기 전에도 사실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입맛이 돌아갖고 지금 맛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래 드레싱 없이도 맛있었는데 드레싱 있으니까 네 아주 극강 무더합니다 계란도 슬라이스가 되어있네 나중에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뭐 먹으면 먹는 건데 지금은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아직 네. 헝그리 정신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기존에 해오던 먹방 예,
계속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하다가 한 5년 뒤쯤? 5년 뒤쯤은 이제 건강한 음식들로만 맨날 챙겨와가지고 예, 먹방하는 걸로 한번 하면 어떨까. 괜찮다. 와. 조금 답답합니다, 포크가. 자, 숟가락을 꺼내서. 아, 제대로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저희가 국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삶이 점점 윤택해짐에 따라 또 그 가구의 형태도 1인 가구로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샐러드를 팔고 하는데, 아, 먹어보니까, 진짜 잘 나오는 것 같고, 야채도 신선하고, 정말 좋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